매주 금요일 저녁 대한민국 최고의 로봇 축제가 열립니다. 흥미진진한 대결, 스릴러 치는 재미, 그리고 감동의 스토리. 21세기 로봇들의 전당, EBS 로봇 파워! 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수영입니다. 자, 오늘의 로봇 파워.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로봇이죠. 수직 회전 드럼의 새로운 강자, 망치와 그리고 등록금 시리즈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등록금 9, 골드가 도전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휴머노이드와 주니어 로봇의 새로운 미션이죠. 다이빙에 도전하는 휴머노이드, 축구에 도전하는 주니어 로봇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휴머노이드가 다이빙을 한다. 아쉽게 그려지진 않는데요. 대한민국 사상 최초 다이빙하는 휴머노이드를 만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미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배틀로봇 축구왕 2연승에 도전하는 송사리와요, 배틀로봇 3연승에 도전하는 짱가2의 화력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봇으로 하나 되고 로봇으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로봇 파워, 그 화려한 대결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로봇 혁명, 로봇 파워! 로봇 파워의 새로운 미션, 배틀로봇 축구왕. 11kg 이하 알파급 배틀로봇 두 대가 한 팀이 되어 펼치는 2대2 축구 대결. 로봇 간의 무제한 배틀이 허용되며 페널티 존에 수비 로봇 두 대가 10초 이상 머물 경우 페널티킥이 주어진다. 제한 시간 2분 동안 더 많은 골을 성공시킨 팀이 승리한다. 배틀로봇 축구왕. 지금부터는 알파급 배틀로봇의 2대2 축구 대결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배틀로봇 축구왕! 자, 배틀로봇 축구왕 도전자 결정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함께 해주실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심의 배틀로봇 스틸스의 제작자시죠. 박상봉님. 안녕하세요. 심사위원의 로봇을 만드는 친구들 대표이사 이관식님. 한국로봇게임협회 회장 정현수님. 로봇원 코리아 위원장 장성근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배틀로봇 축구왕에도 필요한 경기장 내의 심판을 소개해 드려야겠죠. 축구왕 하우스 로봇 어사또를 소개합니다. 자, 배틀로봇 축구 심판 어사또, 오늘도 좋은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로봇 축구 심판 어사또 갑시오. 무게 53kg, 가로 760mm, 세로 910mm, 높이 320mm. 배틀로봇 축구를 책임진다, 어사또! 배틀로봇 축구와 도전자 결정전, 정관은 대 새돌이! 저희 정관은 또보와 등록금 10으로 이루는 팀입니다. 또보는 회전 블레이드로 공격을 하고, 등록금 10은 등록과 루트를 이용하여 수비를 합니다. 경기장에 무업자! 정관은! 저희 새돌이 팀은 빈맨형 로봇인 지장원과 수직 드럼형 로봇인 지장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장원은 상대방 공격형 로봇을 방해하여 최대한 골을 못 넣게 할 것이고, 지장2는 드럼으로 중거리 슛을 하거나 패스를 하여 골을 최대한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장의 이름을 걸고 축구장까지 가는 거야! 도전자 결정전 경기 시작합니다. 흰색띠를 두르고 있는 팀이 쇠돌이 팀입니다. 그리고 네, 지장소는 보이죠? 자. 정가래가 먼저 선취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정규상 파일럿의 등록규 10이 오늘 첫 골을 먼저 터뜨렸네요. 경기 재개합니다. 다시 정규성, 자, 다시 기회를 잡습니다. 자, 블레이드형 로봇은 지금 바쁘게 상대 로봇을 공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하지만 두 개 이렇게 역할을 못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등록금 팬이 새돌이의 군대 로봇을 상대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우리 정채민 선수는 오늘 첫 출전이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했나 봅니다. 자, 남은 시간은 이제 한 30초가 남습니다. 자, 지금 찬스예요. 리코치를 들어 올렸어요. 자, 찬스 새돌이 득점! 새돌이 득점! 새돌이 득점! 득점 직전에 유럽으로 다시 타격을 하면서 네. 시원하게 골렌즈를 때리는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1대1 상황으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갑니다. 자, 새돌이와 정간의 경기 이어갑니다. 네, 다시 등록금 팬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 아, 다시 패스했습니다. 자, 드럼을 사용했다 멈췄다 하는 센스도 상당히 좋아요, 새돌이. 그렇죠, 새돌이 오늘 초등학생 팀 또 다른 송설이 팀처럼 대역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경기 시간이 이제 5초 남았습니다. 시간 3초를 남겨놓고 새돌이 극적인 득점입니다. 아슬아슬했어. 3초 남겨두고 득점골. 자, 물론 3초 안에 역전 득점이 가능합니다만은 네. 상당히 결정적인 득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새돌이와 정간의 마지막 3초입니다. 경기 재개합니다. 3, 2, 1. 자, 경기 끝납니다. 정간에 대 새돌이 1대2. 팀워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드로금 갓나인 이비스 로봇파워 배틀로봇 축구왕전 새돌이 대 송설이. 한번에 축구왕까지 가는 거야. 공치면 강하다 송설이. 오늘 공교롭게도 초등학생 팀끼리 그렇죠. 축구왕전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네. 자, 요즘 들어서 저희 배틀로봇 축구왕에서도 우리 초등학생들의 활약이 굉장히 눈부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새삼 한 번 더 해봅니다. 네. 평택 지장초등학교 6학년 정찬우와 고현우 파일럿이 조정을 합니다. 자, 이에 맞서는 송사리 팀. 자, 5대 배틀로봇 축구왕으로서 오늘도 역시 강력한 경기를 보여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틀로봇 축구왕전 경기입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네, 양 팀의 로봇 모양이요. 굉장히 시작하자마자 4초 만에 송사리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송사리가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경기 재개합니다. 네, 이번에는 새돌이 팀입니다. 새돌이 팀 골이 나나요? 골이 나나? 아쉽게 득점 찬스 놓쳤고요. 네. 자, 빨리 공격 가담을 해줘야죠. 하지만 알프렌드 원이 꽉 막고 있죠. 자, 지금도 오늘 알프렌드 3가 자, 지금 공 패스했거든요. 근데 공을 받아주지는 못했어요. 다시 알프렌드 원이 뺏어갑니다. 자, 또 알프렌드 원이 또 단독 질주를 또 시도를 합니다. 막아서 잘 막았었어요, 지금은. 오, 경기 잘해요, 새돌이. 첫 출전에도 불구하고 마크도 잘하고요. 공격도 잘합니다. 자, 드러명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1대1로 지금 서로 한 대 로봇씩을 상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시간이 계속 흘러가요. 자, 새돌이가 마음이 더 급하죠? 그렇죠. 먼저 골을 뺏겼기 때문에 새돌이 그 다음 골을 넣어야 됩니다. 자, 새돌이 지금 애가 타는 순간이 계속 시간이 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찬스. 아, 감사합니다. 네, 진짜 좋아요. 기회 있어요. 기회 있어요. 자, 밀고 가세요. 다시 동점골! 경기 시간이 지금 5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양팀 모두 드러명 로봇이 한 대씩이 포진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중거리 슛! 단 1초만 해도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과연 경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른데요. 자,
100점이 안 됐어요. 10점은 옆으로 갔으면 이기는 건데 아깝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분간의 연장전으로 돌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돌이 대 송사리 1대1 통점. 로봇 파워 배틀로봇 축구왕